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은 그 특징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경우와 정말 가벼운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말 가벼운 경우는 애초에 변호사 선임이 전혀 필요 없고 귀찮긴 하지만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꼴밤 한 대 때릴 수도 있는데 무슨 피도 못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동학대 한다고 신고했는데 꼴밤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문제 되지도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접수는 되지만 조금 귀찮더라도 조사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끝나면 돼요. 그럼 매우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한쪽은 양부양모나 계부계모다. 친부모인데 편부 편모,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 혹은 이 친부모 직업이 군인, 교사,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다. 혹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형태도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경우에는 친부모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말로 심각한 경우야. 친권 박탈은 물론이고 실형도 나오고 뭐 최악의 경우로 치달을 수 있는 경우예요. 나를 가해자로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그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건 일반 변호사들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요소만 있어도 사실은 친부모 아동학대 중에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부 편모가 아이를 기른다. 배우자 양쪽이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억울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수사나 재판 실무가. 그리고 계부계모, 양부양모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 외에도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에 사안이 가벼워도 회사나 기관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도록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예요. 정말로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날따라 한 대 쥐어박는다는 게 하필이면 코뼈가 부러졌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친부모 양자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면 역시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신고 자체가 아이가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신고했다. 학교에 애를 보냈더니 학교 교사가 신고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친부모 아동학대는 정말 가벼운 경우와 심각한 경우 그리고 그 중간이 무수히 많은 경우를 경우의 수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사안에 따라 애초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내도록 한다든지 보호사건으로 넘긴 뒤 보호재판으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거나 더 좋게는 불처분을 받는다든지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든지 목표를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사안 자체가 다양한 만큼 목표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당한 부모님이 공무원, 교사 이런 경우라면 역시 사내에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주안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몇 분 나왔어?